Okay, in 1942, 1942년에 Pablo Picasso was looking through a pile of junk. 자, look through 하면 뭐냐? through는 뭐 통과하는 개념이지? 네. look through 하면 뭐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던 거지? 네. 그지? 쓰레기 더미를 pile 하면 더미예요. file 하면 서류지만 pile, file. He saw an object, old bicycle seat. 그는 보았어요. 오래된 자전거의 시트를 보았는데, 자, see는 무슨 동사라고 부르냐? 지각동사. see는 지각동사라고 하지. 그러면 see, a, b. 뭐야? a가 b 하는 것을 보다. 아니면 c, a, b, i, n, g지, 그지? 자, hear, see, listen to, 뭐 feel, notice. 자, 이런 거 다 무슨 동사라고 하냐?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자, feel, hear, see, listen to, notice, watch. 뭐 하는 것을 보거나 느끼고 듣고 하는 거를 다 뭐라고 한다? 지각 동사라고 한다 말이지. 자, notice 잘 feel, hear, a, b, see, a, b, listen to, a, b, notice, a, b, notice야. 빨리만 notice, a, b, watch, a, b. 자, a 목적어,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오지. to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다만 사역 동사랑 다른 거는 얘는 뭐를 쓸 수도 있어? ing를 써줄 수도 있다 말이지. 자, 반면에 have 같은 경우는 have, let, make 얘네들은 뭐지? a, b. help 같은 경우는 뭐야? a,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 그지? 자, 요렇게 이거 이런 거 다 몇 형식 동사냐? 4형식. 5형식 동사입니다. 4형식 동사는 주는 동사라고 했어. a, b냐 a, to, b냐 구분하는 건 뭐다? 5형식 동사입니다. 자, 자, 그는 보았어. old bicycle is bicycle seat가 안장이 여기다가 뭐 쓰면 안 된단 말이야. to lie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자, lie의 현재 진행형, 아, 현재 분사지? 그래서 lie야. l-i-e. 눕다, 있다. 자, lie는 무슨 뜻이다? 거짓말 하다는 규칙동사예요. lie, lied, lied. 그냥 이렇게 lie, lied, lied. 자, 그렇지만 얘가 있다 혹은 눕다. 뭐라고? 있다 아니면 눕다. 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말이야. be 동사 대신 써도 된다. 그렇지? 있다. 눕다. 자, lie 이거 뭐야? lay lane. 뭐라고? lie lay lane. 자, 이거는 자동사지. 자동사. 근데 눕히다는 요 과거가 앞으로 나와. lay, laid, laid. 눕히다, 눕혔다, 눕혀진. 아니면 뭐 알 같은 거를 놔서 두다, 놓다. 자, 요런 거야. 자,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되겠고. 자, 보았는데 자전거 안장이 있는 것을 보았어. next to는 옆에지. some rusty handlebars. 뭐야? 녹슨 자전거 핸들 옆에. 자, suddenly 갑자기 he imagined them rearranged in the shape of a bull's head. 그는 상상했어 그것들을. 근데 자, 여기서도 rearranged 이라고 했다 말이지. 그러면 얘는 뭘 물어볼 확률이 높냐? ing냐 pp냐. 뭐라고? ing냐 pp냐. 자, 그러면 ing라고 하면 재정렬하다, 재배열하다 라니까 ing 뒤에 뭐 와야 되냐? ing가 오면 뒤에 뭐 와야 되냐? 재배열하는 뭐가 와야 돼? 대상,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지? 없지? 뒤에 rearranged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상했는데 얘네들이 뭐 되어지는 것을 상상한 거야? 얘네들이 자전거 안장이나 핸들바들이 rearranging 하는 걸 상상한 게 아니고 rearranged 되는 것을 상상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맞다? PP냐 ING냐 중에서 목적어가 없는 거 보니까 뭐가 맞아? PP가 맞단 말이야. 자, in the shape of a bird's head. 뭐의 모양? 황소의 머리의 모양으로 재배열되는 것을 상상했어요. Once the idea came to him. 자, once는 일단 뭐뭐 하자마자, 일단 뭐뭐 하자, 일단 뭐뭐 하면은, 자, 일단 뭐뭐 하면 그 아이디어가 그에게 떠오르렀을 때, 일단 그의 그 아이디어가 그에게 떠오르자. All he had to do. 자, all 대시 생략된 거야. 모든 것인데 that he had to do. 그가 해야 했던 모든 것은 was. 자, 여기도 to가 원래 들어가야 되지만 생략입니다. 자, was join the two objects together. 자, all 누구 누구 have to do 하면 뭐가 해야 할 것이라고는 뭐뭐이었다 이런 뜻이. 뭐라고? 뭐뭐 해야 할 것은? 자, 너는 공부만 하면 돼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All you have to do is 뭐라고 하면 된다? Study.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 Hard.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뭐라고? All you have to do is study hard. 알겠지? All you have to do is study hard. 자, 너는 건강만 지켜. All you have to do. 아버지는 건강이나 지키세요. 뭐라고? All you have to do is stay healthy. 이렇게 하면 된다. 자, 뭐가 생략됐다 여기? 대시 생략됐단 말이야. All you have to do. 모든 것인데 that 네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이야. 자, 원래 주어는 all이 주어. 얘가 원래 동사가 되겠지. 그치? 주어, 동사. 모든 것은 is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야. 근데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 that 그것을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이라 말이야. 자, he called it tete de treu 라고 불렀어요. 이거 뭐 발음은 맞는지 모르겠어. Simply which. 그런데 그것은 simply means 단순히 의미했어요. 자, 에이, which는 관계대명사지, 그지? 관계대명사는 앞에 거 꾸며주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앞에 거 꾸며주는 거야.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 못 온다? 꾸며주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 오냐, 못 오냐? 못 오지. 꾸며준다는 거는, 명사로 꾸며준다는 거는 니은으로 끝난다는 거지. 그지? 문장은 뭐로 끝나야 돼? 다로 끝나야 되지. 근데 뭐로 끝나? 니은으로 끝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문장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자, 얘가 지금 뭐 역할을 하고 있어? 동사, 주어 역할 하지. 그러니까 위치 뒤에는 주어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단순히 의미한다. 뭐를 의미해? 소대가리를 의미. In French. 뭐를 어디에서? 프랑스어에서. It might sound strange. 그것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 사운드는 몇 형식 동사? 몇 형식 동사? 2형식이요. 2형식이지. 중요한 건 모은다고 했어. 형용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네. 오케이. Strangely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의 상태가 어때? Strange한 상태란 말이야. But this type of art has been around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이런 종류의 예술은 has been around, 있어 왔어요. Since는 언제 이래로?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부터. Since는 언제 이래로지? 자, since나 for는 뭐랑 쓰인다고 했니? Have PP랑 쓰인다고 했지, 그지? Since나 for, 언제부터 얼마 동안? 뭐뭐 해왔다. Has been, 있어 왔단 말이야. 주변에. It is called found art. 이것은 불리워지는 상태지. 불리워지지. 뭐라고 불리워? Found art라고. While most art is about making beauty.
자, while은 뒤에 ing가 안 오는 이상 대부분 뭐인? 반면에. 뭐라고? 반면에. 자, 대부분의 예술이 is about making beauty. 뭐를 만드는 것에 관한 거야?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반면에 found art. found art라는 것은 is about 뭐 하는 걸까? 찾는 것이겠지. 뭐 하는 것? 찾는 것. 소주 뭐 하냐? finding 이 나올라나 뒤에 나왔니? 아니면 seeing, explaining, paint, destroying, painting, seeing, seeing이 되겠네. seeing, 그지? seeing 보는 것이겠지. 보는 것. seeing이나 the beauty 아름다움을 보는 거야. in existing objects 이미 존재하는 exist는 존재하다니까 존재하는 물건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야. looking at the tede taru you might think 자 looking ing 컴마는 뭐뭐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 뭐라고? 뭐뭐 하는 상황. 자 잘 들어. 자 looking 컴마니까 보는 상황이야. 테레데 테루를 보는 상황에서 you might think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that's simple 그것은 뭐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간단하다. 그러니까 보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looking 보는 상황이니까 보면서 I must have done that 나는 그것을 했음에 분명해. must have pp는 뭐야? 뭐뭐 했음에 분명해. 근데 이 말 맞아 뭘? 나는 그것을 했음에 분명해. 말이 돼? 안 돼? 자 말이 안 되지. 자 4번이 이상하지, 그지? 자 여기 보자. should pp는 뭐야? 해야 돼. should pp는 했어야 했는데. 뭐라고? 했어야 했는데. could pp는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 들어. would pp는 할 것이었는데. might pp는 뭐야? 할 뻔 했는데. may have pp는 실제로 할 수도 있었는데 must have pp는 뭐야? 했음에 분명해. 뭐라고? 했음에 분명해. can'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어. 자 이런 뜻이란 말. 그것은 단순해. I must have, I must have done that. 자, 내가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뭐 이러려면 should have done that, could have done that, 나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could have done that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그지? 내가 했음에 분명히는 아니란 말. But here's the point. 그렇지만 여기에 요점이 있는 거야. You didn't. 너는 할 수도 있었지만 너는 뭐 한 거야? 하지 않은 거야. Picasso was the only person. 피카소가 유일한 사람이었어. Who 앞에 거 꾸며주는 거지? 주어 역할하냐? 목적어 역할하냐? 주어. 목적어. 뒤에 뭐 있냐? 써. 동사 있지? 네. 그럼 동사에 무슨 역할한다? 목적어. 무슨 소리야, 엄마. 막 주어 역할하지. 자, 사람들 봐.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주어처럼. 그치? 유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유일한 사람이 써. 뭐 한 사람이란 말이야. 본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야. The possibility. 뭐를 본 사람이야? 가능성을 본 거지. of a bird's head. 뭐의? 소머리의 가능성. in a couple of pieces of junk. 어디에서? 몇 조각의 쓰레기 안에서 소머리를 생각해냈단 말이야. This imaginative creativity. 이러한 상상적 창의력이 is what? 어떤 것이다. 뭐라고? 어떤 것이야. 자, 그것은 the thing that이라고 그랬지. 뭐라고? the thing that 이것이 어떤 the thing 어떤 것인데 that 그것이 makes 만들어낸 거야. 아, 테테데 타리우라는 것을 만들어냈어. 소머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such a special work of art 그렇게도 특별한 예술 작품인 테테디 테레우 발음이 프랑스 발음이야. 나도 몰라. 오케이. 자 what은 뭐로 해석하면 된다 여기서?
것이야. 뭐라고? 것. The thing that이란 말이야. The thing that. 자, 제목은 뭐냐? Transforming. 바꾸는 거지? 그지? Common objects. 흔한 물건들을 into art. 뭘로? 예술로 바꾸는 거야. So animals as object of art. 자, 예술의 목적으로서의 동물들. Life of an artistic genius. 자, 한 예술적 천재의 삶. Who threw away a masterpiece? 누가 버려버렸나? 대작을. Masterpiece가 뭐다? 대작이야. Picasso's unique painting technique. 피카소의 독특한 화법. 어법상 틀린 것은 아까 몇 번? Must have PP 아니라고 그랬죠. A couple of pieces of junk는 뭐를 얘기하느냐? It refers to 그것은 의미합니다. Refers to가 뭐다? 의미하다. 뭐 그냥 의미하다도 되냐. Refers to A as B도 있어. 뭐라고? Refers to A as B. A를 B라고 언급하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였냐? Bicycle seat하고 그지? 뭐라고? Bicycle seat하고 handlebars. 뭐라고? Handlebars. 자, everyone loves a parade. 누구나. 자, every는 each랑 마찬가지로 각각 하나하나하나라고 그랬지. 뭐라고? 각각 하나하나하나. 자, 그래서 한 명으로 치고요. 동사도 단수 동사 s를 붙여줍니다. 단수 동사 몇을 붙여준다? s 붙여준다. 누구나 parade를 좋아해. And one of the most popular parts of a parade is the marching band. 자, one of로 시작되니까 이렇게 뭐로 끝난다? 복수명사로 끝나지. 뭐로 끝난다? 복수명사. 가장 인기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야. 하나의 퍼레이드의 가장 인기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is the marching band. 행진하는 밴드야. Marching bands combine music and motion. 자, marching band는 집중해. Marching band는 combine 뭐요? 섞어요. 음악과 뭐를 섞어? Motion, 움직임을 섞어요. Come of it. 그런데 그것은 만들어요. 그것들을 exciting. 자, make A를 목적어를 B 한 상태로 만드니까 몇 형식 동사야? 3형식. 5형식. 5형식 동사지.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있어. 목적어의 상태, 정체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 5형식 동사라고 그랬지. 목적어의 뭐? 상태나 정체. 응? 아니면 동작. 이런 걸 나타낸 게 5형식 동사란 말. 자, 그런데 만들어 그것들을 뭐 만들어 뭔가 이상해. 그 어떻게 만드냐 말이야. 어떤 상태로? exciting하게. 자, 어떻게 보는데 exciting하다 말이야. Most of the band's members play musical instruments as they march. 대부분의 밴드 멤버들은 플레이한다. 음악 악기들이지. 악기들을 as는 뭐뭐 할 때지. 걔네들이 뭐 할 때? 행진? 할 때. Others, 다른 사람들은 throw sticks in the air or wave flags back and forth. 다른 사람들은 나무대기를 던졌다 잡았다 하지 그지? 혹은 뭐를 흔들어? 깃발을 흔들어 앞뒤로. Often the entire band moves. 자, 종종 전체의 밴드는 움직여. 같이 움직일까? Separately. 자, 따로 움직일까? In a coordinately pattern. Coordinate. 자, coordinate pattern 하면 뭐야? 어떤 패턴으로? 응? Co라는 건 뭐를 나타내냐? 같이라는 거지, 그지? 그지? 그래서 어떤 조화로운 패턴으로, 일치되는 패턴으로. Like a dance group, 뭐처럼? Dance group처럼. 자,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Marching bands were not originally developed for entertainment. Marching bands들은 were not developed. 자, 뭐 되어지지 않았어?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자, originally는 원래야. 몰라? 얘는 뭐라고? 원래. 처음에는 이런 뜻이. 자, marching bands들은 were not originally developed for entertainment. 어떤 유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They first began in the military. 처음엔 어디서 생겨났다? 군대에서. At that time, soldiers didn't have. 자, 군인들은 가지지가 않았어요. 뭐를? 현대적인 통신 뭘 장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까? 이거 되겠지. Outdated는 구식의 이런 거지. 그치? 반대 개념이라고 했어. So bands were used. 그래서 밴드들이 사용되어졌어요. To help coordinate the movements. 자, 뭐를 뭐 하는 거? 움직임을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통합하는 거야. Of soldiers. 누구의? 군인들의. During battles. 어느 동안에? 전투 동안에. These bands were later, 이런 밴드들이 후에는 replaced. 자, replaced는 대체하다지. 그럼 여기서는 뭐야? 대체되어졌지. By radios. 뭐에 의해서? 라디오나, 라디오에 의해서. But tradition, 그렇지만 전통은 멈췄어? 계속했어? 계속했겠지. Today, marching bands can be seen in parades. 오늘날, marching bands들은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어요. Parades들에서, at sporting events, 스포츠 행사들에서, and in amusement park, 그리고 어디에서? 놀이공원에서. They vary. Vary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용어? Vary는 다양하다라는 동사. 뭐라고? 형용사처럼 쓰이지만 실제는 동사야. 여기서 온 말이 various야. 뭐라고? Various. 이거는 다양한이 되겠지. 그것들은 다양합니다. In size. 자, 크기에 있어서야. From about 20 members to more than 100. 자, 20멤버에서 100명까지. In fact, a high school marching band from Texas. 자, 사실상 실제로 하나의 텍사스 고등학교 하이스쿨로부터의 마칭 밴드는 미국에서 has more than 800 members. 몇 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어? 800명의. They claim that their marching band is the largest in the world. 그들은 주장한다. 대디아의 것이겠지, 그지? 네. 완벽한 문장이 오고요. 그들의 마칭 밴드가 is the largest, 가장 크다고. In the world, 세계에서. 자, 옆에 문제는 뭐 다 됐고. 자, 이로 밀리터리를 강조하는 문장을 바꾸면 뭘 여기다 넣어주면 돼. It was in the military. 이때 강조용법. 그냥 밀리터리만 넣어주고 다른 나머지를 뒤로 몰아주면 됩니다. 자,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What activities do marching bands combine? 어떤 activity를 marching bands가 combine 하는가? What do marching bands do while marching? Marching 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What was the original purpose of marching bands? Original purpose가 뭐였는가? Coordinate 하는 거라고 그랬지? Who started the first marching band? 이런 말은 없었지? Where can marching bands mainly be seen nowadays? 오늘날은 어디? 어디서 주로 보여지냐? 놀이공원, 뭐 스포츠 이벤트 뭐 이런 데서 보여진다고 그랬지? 네.